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배 씨의 노래 안 돼요 안 돼요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단조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김상배 씨의 호소력이 돋보이는 그런 노래죠. 먼저 멜로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 맘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지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면 이내 몸을 의아합니까?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슬프고 네, 그리고 절규를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노래. 그래서 듣고 있으면 막 왠지 이 등 쪽에서 한 2만 5천 볼트 정도쯤 되는 그런 막 이렇게 전기가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노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요. 일단 조용한 그런 분위기로 노래를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소리를 많이 질러대면은 그 뒤에 클라이막스에서 질러야 될 때가 이렇게 느낌이 반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하게 무슨 말을 해야만이 이와 같이 마치 독백하듯이 네, 속삭이듯이 무슨 말을 해야만이 네, 이런 이제 단조곡이면서 감정 위주의 그런 노래일 때는 속감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후상부성을 주게 되면은 이 감정 위주의 노래일 때는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만이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보다는 소리를 조금 뿌옇게 네,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네, 속감정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은 목에서 나오는 이게 아니라 배를 들어서 내는 복부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더욱더 슬퍼 보이겠죠? 네, 자, 요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이 단조곡을 노래할 때, 특히 감정 위주의 노래를 할 때 두 가지의 하나의 말하자면 요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복부 바이브레이션, 하나는 속감정. 여기다가 이제 가사를 얹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속삭였으니까 이제 떠나버린 그런 사람한테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당신이 나한테 오겠느냐 이 하소연을 해야 되니까 해야만이 내게로 오시 까지는 소리를 상대방이 들으라고 다 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애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끝까지 애원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아니면 또 자칫 잘못 듣게 되면은 네, 약간 협박 같은 그런 소리가 되겠죠. 내게로 오시렵니까? 네, 끝까지 강하게 되면은 너 안 오면은 알아서 해. 너 인생 곱게 못 살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이 돼버려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해서 내가 지금 애원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협박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네, 내게로 제발 좀 돌아와 다오 하는 이런 간곡한 부탁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 그러면은 끝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로 오시렵니까? 이렇게 애원조로 반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같은 패턴으로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막 금방 울음이 쏟아내리질 것 같은 그 다음에 이내 맘을 모르시나요. 네,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것은 뭐냐면 폭포 바이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내 맘을 모르시나요. 네, 이렇게 되게요. 이렇다 할, 네, 이렇주고 타할을 강조. 이렇다 할, 강조법을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부를 타, 할, 두 번을 줍니다. 타, 할,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네, 이게 답자는 네, 하신담, 담. 요거는 하나 끄고 넘어갈게요. 아무리 감정 위주의 노래라고 하지만은 명색이 그래도 이게 트로트인데, 트로트의 기교가 하나쯤 정도는 네, 걸려주는 것이 매력이 있겠죠, 그죠? 떠나려만 하신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감정이 고조되어 올라가는. 그래서 계단이, 네, 천 개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 해서 점점점 천 개가 올라가는 그런 기법이다. 점점점 크게, 크게 노래하라. 그래서 점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복부힘이 90이라면은 새긴 정을, 여기는 복부힘이 100. 그 다음에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네, 여기는 110. 네, 그 다음에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복부힘이 120 정도. 네, 이렇게 가야 듣는 사람한테 100 정도로 들리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절규에서 거의 뭐 상대방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부힘을 더욱더 강하게 안 돼요, 돼요. 여기는 마치 해머를 가지고 빵 때리듯이 돼요. 네, 이렇게 배를 허허 때려줍니다. 안 돼. 여기도 허허 또 배를 또 때려주죠.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네, 여기도 복부힘이 110. 울면서 애원. 네, 울면서 애원도 역시 110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처절한 그런 슬픔이 나오게 울면서 애원까지는 소리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끝까지 네, 소리를 주게 되면 또 협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간곡하게 돌아와 다오 하는 그런 애원조로 이렇게 반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애원의 끝만, 이와 같이 또 반전을 시켜줍니다.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면, 네, 여기는 독백하듯이, 네, 독백하듯이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면, 이렇게 절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극적인 반전으로 가기 위해서 대조 효과로 네, 120 정도의 네, 복부 힘을 가지고 이 몸 홀로 어이까지를 잡아줍니다. 이 몸 홀로 어이. 그러면 어이가 이제 기둥이 되겠죠, 그죠? 어이가 네, 복부 힘을 허허 네, 이렇게 강조를 해서 탕탕 네,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합리가에서 다시 감정을 실어줘서 포효. 대신에 힘은 빼지 않습니다. 이 몸 홀로 어이 합니까? 네, 이와 같이 소리를 쭉 빼고 그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주되 마치 바이브레이션이 두성 쪽으로 올라가면서 막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이 어이 합니까? 네, 이와 같이 마치 막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종지음을 이렇게다가 주게 되면은 아 노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김상배 씨의 매력이 바로 이런 호소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배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막 가슴 저 밑바닥에서 뭔가 막 이렇게 분출하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을 갖게 되는 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호소력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복부 힘과 그리고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같이 겸해서 내는 그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 김상배 씨의 노래 안 돼요 안 돼 참 어려운 노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래를 마스터함으로 해서 바로 노래의 취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